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 신사에 가보려고 하카타역에 왔는데요. 그런데 기차나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요, 바로 하카타역 10층으로 가볼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하카타역 옥상 10층에 신사가 있다? 네, 진짜 있습니다. 그러면 인트로 보시고서 같이 볼게요. 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카타역이죠. JR 하카타 시티라고도 부르고요. 10층으로 갈 겁니다. 10층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10층에 가게 되면 쯔바메노 모리 히로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광장이에요. 광장인데 그곳에 철도 신사가 있고요. 그리고 하카타 시티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쯔바메 덴샤라고 하는 기차 놀이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10층까지 가게 되면 쯔바메노 모리 히로바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한번 더 타고 올라가면 우리의 목적지인 광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구에서부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들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사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에마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쿠마몬이 프린팅 되어 있는 에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족들 단위로 아이를 데리고 많이 오는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쯔바메 덴샤라는 게 있는데요. 아이들하고 부모님이 같이 탈 수 있는 그러한 기차다 보니까 가족들이 같이 즐기기에는 꽤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인트로에서부터 말씀드렸던 신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철도 신사라고 부릅니다. 이 철도 신사에는 4개의 토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문이 있고, 그리고 복문, 목문, 그리고 본토리로 이렇게 순서로 세워져 있는데요. 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성문 같은 경우는요, 악기를 내쫓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토리인 복문은 복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리인 목문은 좋은 인연을 맺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토리인은요, 철도 신사에서 참배를 하기 위한 마지막 토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네 가지 토리이들 순서대로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실게요. 신사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데미지아인데요. 이곳 철도 신사에도 당연히 그 구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요. 꽤나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의미들 같이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바로 이곳 철도 신사에 나무로 만든 지장보살이 그것인데요. 꽤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2011년 3월 12일입니다 그 당시에 하카타와 신야츠시의 구간을 개통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전날인 2011년 3월 11일에 우리도 알고 있는 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개통식은 취소가 되었고요, 지진 피해 지역인 이와테현에 소나무로 만든 지장보살을 이 철도 신사에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부흥을 기원하는 의미로 이곳에 설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앞에는 결연 칠복동자라고 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꽤나 의미가 있는 건데요. 큐슈의 신칸센 전 노선 개통 기념으로 큐슈의 7현이죠.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쿠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고시마현, 이 7현을 대표하는 동자가 사이좋게 기차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테마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뭐 이 칠복동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뭐 좋은 일이 생긴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리를 지나가게 되면 철도신사가 나오고요. 이곳에서 참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철도신사는 다 본 셈이 되고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더 볼만한 곳 두 군데가 더 있거든요. 그곳으로 천천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하카타역에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꽤나 매력적이라서 영상에 담아봤고요. 제가 일전에 이곳 스바메노모리 히로바에 야경을 촬영해서 업로드한 적이 있었는데요. 구독자 한 분께서 주간 모습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촬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군데를 구경을 하러 갈 건데요. 이 영상이 아마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아요. 바로 후쿠오카의 경치를 360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그러면 전망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전망대에 도착을 했고요. 이곳은 지상으로부터 60m에 해당하는 높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실 하카타역보다 높은 건물이 주변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쿠오카의 경치를 360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후쿠오카 경치 보시는데 뭐 나레이션 따위는 방해가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눈으로 영상 즐겨주세요.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 많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여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한 번만 놀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 이상으로 쯔바메노모리 히로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비의 숲 광장 정도가 되는데요. 이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철도신사라는 곳도 봤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전망대에서 후쿠오카의 경치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이곳은 입장료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료니까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들끼리 왔을 때 어떤 이동의 제약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곳은 가족과 함께 오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